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총 8일, 역대 두 번째로 길었던 8차 당대회가 마무리됐습니다. 북한 노동당의 최고 기관으로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지만 그 단어도 익숙지 않은 당대회. 북한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준다는 이번 대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 북한이 정초에 개최를 예고했던 8차 당대회 관련 일정을 아직까지도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정찰기들도 한반도 상공에 잇따라 나타나서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언제쯤 관련 내용을 공개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5년 전 열린 7차 당대회는 개최 열흘 전 당대회 날짜를 예고했습니다. 8차 대회는 1월 초에 열린다는 예고만 있었을 뿐 개막 전까지 북한 내부에서도 알 수 없는 깜깜이 대회였습니다. 아, 당대회가 열린다는 것은 알았는데 그 시간과 그 장소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다 비밀에 붙여졌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그 1호 보위 사업에 대한 김정은 그 신변 보호에 대한 그 국비로 붙이는 거예요. 그만큼 북한이 내부에서도 좀 위험을 느끼지 않았나. 5년 전 7차 당대회 때와 또 하나 달랐던 건 대거 늘어난 인원. 이번 당대회에 참석한 대표자는 5천 명, 방청객까지 합하면 7천 명입니다. 당대회장인 4.25 문화회관에 마스크 없이 백백이 모여 앉은 참가자들의 모습이 조선중앙TV 화면에 담겼습니다. The party congress, which is happening right now, and they have no one's wearing masks. This is a very important meeting. The fact that they're having this congress shows that they have a certain degree of confidence that they are able to keep the virus out. They've tested, I think, over 12,000 people so far, and they obviously run two tests per patient. So the WHO publishes the data on the number. 이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방역은 철저히 진행됐습니다. 과거 대회 참가자들이 3일 전 소집됐던 것과 달리 8차 대회에선 이미 12월 말 참가자들이 평양에 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무래도 그거 모인 것은 지난해 그 12월 달이었잖아요. 뭐 한 200여 명은 그 다시 지방으로 내려갔다 해요. 조금 나타나가지고 보혈 증세가 나타나가지고 그리고 정말 그 신체 검사에서 하나도 나타나지 않은 이 바이러스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로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다 단체로 움직였잖아요. 개별적인 행동을 잃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고수에 타든가 그다음에 그 행사장에 들어가든가 할 땐 들어가서 그냥 마음 놓고 마스크 없이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당대회가 폐막한 지난 12일, 남쪽을 향해 세계적으로 처신머리 골라 할 줄 모르는 특등 머저리라는 신박한 욕을 선사한 김여정. 위임 통치설 등으로 주목받은 김여정은 이번 당대회를 계기로 정치적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강등됐습니다. 이번에 보면 문책성 인사가 있습니다. 박홍준은 경제를 담당했기 때문에 경제에 책임을 진 거고 최선희는 대미를 담당했기 때문에 대미 담당 선거가 없기 때문에 중앙위원회 선거에서 밀려난 것 같고요. 김여정 역시 대미 대남을 주로 했는데 선거가 없죠. 한편으론 김여정의 직위 변화는 오히려 현재 북한이 대남 대외 사업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김정은의 여동생 백두혈통이라는 특수성과 함께 직함과는 별개로 정치적 위상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대를 이게 유심히 들여다보면 김정은이가 이렇게 등장할 때 그 바로 뒤에 김정은이하고 현수머리가 따라서는 게 보여요. 예, 막 복잡하게 뛰어다니면서 바로 그 김정은이 그 측근 자리에 같이 이렇게 따라서는 게 보여요. 등장할 때.
이번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7차 당대회에서 제시했던 5개년 경제계획의 목표가 엄청나게 미달됐다고 인정했습니다. 지금껏 진행됐던 당대보다는 솔직하지 않았을까.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기존의 7차 대회에서 그 제시했던 이것이 모든 기관에서 다 미달되었다. 그것도 엄청나다. 이렇게 수십억까지 썼는데 이거는 기존의 그 지도자들보다는 상당히 비교가 되는 차이점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또 역시 부담감이 없고 자신 있게 받고 인정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북한만 코로나로 경제 성장이 하락한 건 아니지 않나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북한만 특수성으로 경제 성장이 하락한 건 아니기 때문에 김정은이 자신 있게 경제 실패했다고 인정하고. 이건 솔직하다기보다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을 그대로 말해버린 거예요. 그래야지만 주민들한테 그나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주민들은 당은 뭐고, 우리에게 당은 뭐고, 국가는 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는 와중에 이 당대에서 우리가 뭘 했다 이렇게 하면 정말로 공을 더디게 되거든요, 주민들이. 김 위원장의 대회 결론 연설 내용 중 37%가 경제 분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당 정치국 위원 중 경제 인사의 비중은 두 배로 높였습니다. 그러나 경제의 성공 전략은 여전히 사회주의 경제 건설 총력, 자력 갱생식 정면 돌파입니다. 무슨 점이 아닐까 생각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흔히 여기 국내 학자들이 연구한 것처럼 기획과 시장이 지금 공존하고 있다 이런 말인데, 그걸 그렇게 끌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너무 자본주의적 요소가 클 거고, 그러면 체제가 위험하고, 그렇다고 기획만 주장하자니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을 거고, 이게 바로 북한 어떤 지금 정책의 딜레마인데, 이번에 당 규약 개정된 게 기획 경제도 비중을 두겠다는 거죠.